용자 TV. 자, 안녕하세요. 용자 TV의 용자 홍룡입니다. 은유입니다. 큰일 났어요. 대답도 안 하고 막. 자, 어쨌든 오늘 지금 어디 가느냐? 오늘 이제 처갓집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같이 이제 나들이 갈 거예요. 나들이 어디로 가느냐? 저희 또 아버님이 또 낚시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낚시 박람회? 낚시 페어? 그게 이제 열린다 그래가지고 킨텍스로 가는데. 사실 낚시용품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요. 하드탑을 올리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업체가 그쪽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저희 가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캠핑용품들도 조금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용품도 좀 확인을 좀 하고 또 예, 볼거리가 있으면은 좀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킨텍스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일단 도착을 했고요. 캠핑용품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둘러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캠핑인 것보다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들어가 봐야 좀 자세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 사람 너무 많아. 엄청 많은데? 일단. 자, 옥녀 있습니다. 저 일단은 티켓팅하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캠핑 관련된 걸 일단 확인을 하려고 왔으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이거보다는 캠핑 아웃도어 레저 용품 쪽으로 볼 건데 캠핑카하고 트레일러, 카라반 텐트, 랜턴 이런 것도 좀 나와 있네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티켓팅을 이게 좀 틀려? 여기는 하는 게좀 틀린 거야? 아니, 이거 왜 쓰지? 표만 사는 게 아닌가 봐. 캠핑 페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가 봐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낚시 부스는 얼마나 큰가 한번 볼게요. 와, 진짜 낚시 용품들이다 다. 야. 진짜? 한번 보자. 일단은 한번 낚시 용품들이 있지만 어쨌든 캠핑 유튜버니까 캠핑 관련된 것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확실히 캠핑 용품들이 많이 겹쳐 있긴 합니다. 낚시 용품들도 있는데. 캠핑 용품들도 같이 있네. 저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 해칼 같은 건가? 이거는 가스 버너네. 가스 버너예요. 같은 제품은 아니고, 요거 홀이 아마 클 거예요. 껴서 쓰는 건 아니고, 한 발이 다리 껴서 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루프탑 텐트 같고요. 이렇게. 여기 위에다 장착을 했나 보다. 프레임 바디가 더 버티나? 355만 원, VAT 포함 금액이고요. 사이즈가 몇 자리인지 모르겠네. 이거 앞에 타프까지 같이 되어 있는 모델이나 봐요. 이거 지퍼 달아가지고 타프까지 장착이 가능한 뭐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스포츠에. 그럼 이게 지금 몇 자리지? 1200. 1200? 1200 정도밖에 안 되겠네. 얘 크기가 얘 두께만큼만 1300이 나오는구나. 칸은 1600이 나오고. 이게 그러면 폭이 1300짜리인 거죠? 예예. 렉터스포츠는 2600에 1300이고 칸은 2600에 1600. 1300. 이게 대부분 이제
컬러는 두 타입이 이렇게 있나봐요. 네, 이렇게 레스톤 스포츠에다가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도 보면은 레스톤 스포츠예요. 지금 차량이 칸이 아니고 레스톤 스포츠입니다. 루프탑 위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하부에다 올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 옹려 있고요. 선풍기. 크레모아 선풍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작은 모델이 나온 건가? 예, 작은 것도 나왔고요. 아, 그래요? 이게 이게 새로 출시한 모델 같은데 이거 지금 못 보던 거거든요. 이번에 페어 때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또 있네. 새로 나온 거 보다.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요 다음 모델로 나온 거예요? 네, 이거 이 디자인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디자인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용량 크게 해서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네, 용량 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페어 때 안 나왔던 거죠? 올해 초에 나왔어요. 캠프 페어에서 못 본 거 같은데? 얘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호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회전은 안 되나? 아니 자동 회전은 안 되고. 아 그럼 모델이 세 개가 따른 거예요? 예예. 아 요건 괜찮다. 상부에다가 달면 되는 거 이렇게 매달려서 저 센터함에서. 아 이거 동일 모델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니 이거 동일 모델 같은데? 아, 이거는 동일인데 나는 이거 머리통 빼고 요거만 바꿔가지고 깰 수 있어. 아 이거 괜찮네. 근데 여기 상부에다 달아주고 지금 이 상품 구매하시면 저희가 이것도 서비스로 드려요. 아 아시아실 때 파라도 PC잖아요. 거기다가 이 브라켓 이용하셔서 매달아서 주기 편하게 쓰시면 아. 특히나 이거 빼시면 카메라 상각도 끼울 수 있어요.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아요. 자 일단은 크레모 선풍기 하나 구매했습니다. 바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면은 오케이. 네, 그 잘 안 떨어지는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감성 캠핑용 스타일이 딱 있는데, 이렇게 코튼볼? 감성용품이네. 자, 요거는 이제 아이스박스 스팅쿨러입니다. 51리터 짜리고요. 이거 아니냐? 맞아. 쿨맨 스타일로 나온 스팅쿨러입니다. 이건가요? 아버님 보셨던 게 이건가? 자, 이게 아버님 사시려고 그런 게 이거죠? 이게 칸이나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롤바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롤바 추가 금액이 한 80만원 정도 더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선택사항이어서 렉스턴 스포츠 칸이나 렉스턴 스포츠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2100이에요. 2100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스 캠핑이라는 데고요. 하드탑으로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바닥에 이렇게 지지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무게중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거는 1m40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얘가 전체적으로 다 잡으니까 거의 다 잡아주잖아요. 요게 가로바예요? 아예 검은색깔 이게 통과고요? 요게 저정 루프렉이에요. 요게 이걸로 잡아준다고요. 60cm 거 선생님 차 요만큼 잡고 요게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훨씬 튼튼하죠. 이거 그냥 다시면 돼요. 그럼 288만원에 다 하시면 돼요. 얘네 15cm 간격으로 다 잡아준다니까요. 풀로다가니 해가지고 네, 288만원 굳이 롤바 안 하셔도 되고. 이제 풍결음 때문에 소리가 난다는 것 때문에 좀 망설여지면 뒤로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그냥 괜찮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야, 니네 것보다 더 좋냐? 니네 것보다 더 좋아? 좋냐? 여보세요? 좋아?
아 좋다. 확실히 크다. 이렇게 주무셔야 돼. 결제하십니다. 어, 요거 저희가 추후에 어, 리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이건 뭐야? 이런 건 뭐야? 아 이거 지지대. 아 이게 지지대예요? 저기 뭐야, 뭐지 낚시 이렇게 꽂고. 아... 아빠 어디 갔냐? 아저씨 이런 게 지지대예요? 받침대. 우와. 이야 이게 11단짜리래요. 11단짜리. 몇 개를 쓰는 거야?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민물 민물 그거인가 보다. 아 민물. 오 장난 아니다. 오. 이게 10단짜리예요. 나가는 게 요거랑 요 크랭크. 어, 정, 장난 아니네. 어, 이런 것도 있네. 65만 원. 민물 보트인가 보다. 이 민물 민물 보트인가 봐. 지금 옥녀가 지금 하드탑을 보더니 지금 당장은 말고 예, 지금 하드탑을 보더니 하드탑을 또 사고 싶다고. 지금 말고 아, 지방 거덜낼 일 있어요 지금. 예? 내가 좀 노력이 아, 많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요것도 아, 우리 어 저것도 우리 너무 또 귀엽다. 어 요런 거 요런 것도 괜찮네요. 1284만 8천원. 어 1284만 8천원이에요 이거 볼까요? VAT 포함된 금액이고 에어컨 있고 기본 수납장이랑 이런 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근데 너무 바닥에 달렸는데. 아, 그리고 요거 뒤편에 이제 어, 대충 밥을 먹고 이런 어, 테이블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슬라이딩식 하는 거야? 슬라이딩식으로 돼 있는 이렇게. 어. 야 장난이다. 가스통까지 딱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등도 딱 달려있나 보다. 등 꼬고 열어놓은 거. 선택사. 기본 사이즈가 요거네요, 뭐. 기본은 999만 8천원이고, 어, 선택형으로 해가지고, 외부 테이블까지 해가지고, 1538만원이라고. 요런 거, 요런 거, 여보. 아, 요런 거. 요런 것도 있대요. 어. 트레일러죠, 트레일러. 어. 트레일러. 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원 캠핑페어에서 선글라스 하나 구매를 했는데, 여기도 또 선글라스를 파네요. 50% 할인까지 하네요. 50%. 50% 세일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 부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보세요. 짧은 거 아, 블랙? 이거 짧을 것 같아. 아, 갈게요. 자, 선글라스 한번 한번 써보시고요. 거울 한번 보시고. 쓰고 거울을 보시는 건 공짜예요. 다시 써보세요. 예, 마음에 드시면 세일된 가격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요거 한번 써보세요. 피스 선글라스는요. 렌즈 자체에 편박 기능과 함께 간단한 자, 선글라스는 그냥 하나로 만족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안 맞아요. 파워뱅크. 파워뱅크 좀 볼게요. 네, 파워뱅크. 이거 58만원. 용량이 꽤 커 보이는데, 58만원이네. 배관페어짜리구나. 네, 배관페어. 가격 괜찮다, 근데. 58만원이면. 싸게 드리고 있습니다. 85만원짜리네. 얘가 50암페어. 아, 얘는 120암페어. 120암페어에? 대신 얘는 리튬 이온. 이런 귀여운 것도 판매를 하나 보다. 이런 것도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70A예요. 아, 얜 70이에요? 네. 여보, 요건 70이래. 어, 귀여워. 70A. 걔 근데 47만원이야. 70A짜리가? 네. 38만원. 맞췄다. 오, 연락 어렵다. 이온 받으셔서 그런 거. 철이야? 인상적이야. 얘는 리튬이온. 아, 얘는 10만원인데.
되게 무거울 줄 알고 심줬는데 너무 가고. 이건 10암페어짜리. 한 60암페어면 얼마나 쓰는 거지? 이게? 어떤 거 들으시냐에 따라 틀린데, 뭐 매트나 선풍기 조명 다 가능하시고요. 1만 2일을 가시는 분들 그거 많이 가지고 가세요. 전혀 뭐 전기장판 같은 거 신다 치면은 얼마나 가요? 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12V짜리? 네, 12V짜리 얼마나 써요? 12V 1인용 같은 경우는 혼자 쓰시면은 네. 4일 써요. 5개월 쓰는구나. 네, 주차시간 풀 아니고 한 사람 쓰시면은 보온으로 놓고 그냥 하루 쓰겠네. 하루. 그럼. 하루는 가뿐하시죠. 예? 우리는 집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뭐 2박 3일 이상 쓰겠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인가 봐요. 아니 똑같은 사이즈예요. 아 같은 사이즈인가요? 15L에요. 시거체 타입이고. 용량이 이거 얼마? 저 25L라고. 그 아. 60암페어 배터리로 쓰면 얼마나 갈까요? 그러니까 봄에 테스트. 네네. 다 들어가요. 봄에 집에서 여기가 네 팩이 있었는데 네 팩이 다 들어가요. 거의 30시간 가까이 있어요. 30시간. 실질적으로 60암페어짜리 저도 쓰거든요. 네네. 전기장판 꽂아놓으면 12시간? 네네네. 그 정도 쓰고 11시간 네네. 정도 쓰거든요. 네네. 이게 그거보다 전기 훨씬 덜 먹어요. 아. 근데 요즘 같은 여름에는 영하 10도 맞추면 2박 3일까지는 못 쓰실 것 같고. 이거 진짜로 그냥 하루 반대 안 남아서 충분히 올해는 저희가 재생산을 안 해요. 아니 똑같은 가격이네. 그러니까 현금에 현금하시면 저희가 29만 9천 원을 가방을 드린다고. 현금하면 이 가방까지 드려요. 가방까지. 거기는 그냥 다 카드값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현금으로 하시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용자TV.